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수방설비 기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합격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있는 것처럼 내년도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 합격 설명회입니다. 자, 우선 뭐부터 좀 보셔야 되면, 그럼 소방설비 기사 수험 정보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하게 되면은 수행하는 직무가 소방설 공사, 설계도면 작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설계라고 하는 그런 업무, 그다음에 소방설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점검 정비와 화기 사용 지급 등 소방 안전관리자 감독, 네 번째가 소방계획 소화 통보 비난 등의 훈련 시자는 소방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소방시설 설계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시공 분야가 있습니다. 자, 또 소방 공사를 갖다가 감독하는 감리 분야를 또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이라는, 요거는 우리가 관리 분야 나가는데, 자, 이런 분야에 들어갈 수 있고, 자, 또 소방 안전관리자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취득하게 되면은 설계나 시공 분야는 바로 가실 수가 있고요. 감리 분야는 일반적으로 경력이 있으셔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취득하게 되면 보통 많이 가는 게 설계, 시공 분야, 그다음에 여기는 소방시설 점검 분야. 자, 이런 데 나름대로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감리 분야 갖다 하셔야 되고, 아니면 그 분야에서 계속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시험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취득하는 방법은, 우리 시험 과목은 네 과목을 필기 시험에 칩니다. 원론, 전기 회로, 법규, 그다음에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에서 이렇게 네 과목이 되는 거고요. 문제 번호가 1번부터 20번까지는 원론이고, 전기 회로는 40번까지, 법규는 60번까지, 그리고 구조 원리는 80번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기 분야는 소방 전기 시설 설계 및 시공 업무를 하게 되는데, 시험한 방법은 필기 쪽은 사지 태기령, 그러니까 각 과목별 20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필답형으로 2시간 30분 이렇게 시험을 갖다 봅니다. 그 필기는 과목당 30분이니까, 네 과목이니까, 자, 몇분 보겠어요? 120분을, 자, 보겠죠? 즉, 시험 시간은 2시간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기 네 과목 갖다 보고, 실기는 통으로 된한 과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 중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그 다음에 전공 평균 6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목당 40점 이상이라는 것은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5점씩이니까, 자, 이거 따지면은 100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40점 이상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문항수 따지면 8개 이상을 맞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목별 8개 이상이고요. 8개 미만으로 어떤 과목이라도 하나가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과목별 낙제에서 과락이라고 합니다. 과락. 과락이 발생되면은 평균 점수가 나오더라도 요거는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준비하셔가지고 60점 이상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이죠. 평균 60점 이상이고. 그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는 100점 중에서 60점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출제 문항 중에서 쭉 보면 100점을 기준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 중에서 40점을 갖다 버리고 60점 이상만 확보하면 충분히 합격을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선택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거는 버리고 할건딱 해가지고 그것만 하셔서 필기 준비하시고 실기를 딱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략적으로만 잘 접근하시면 남들보다 빠르고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를 100점 맞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60점 이상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공부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답니다. 자, 시험 일정인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1년에 3번 시험을 보는거든요. 그러니까 1회차, 2회차, 3회차는 없고요. 건너뛰고 4회차. 그래서 1년에 3번 시험 봅니다. 자, 1회차는 보통 3월 초, 그 다음에 2회차가 5월 초, 4회차가 9월 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1, 2 정도 차이는 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실기는 4월 중순에서 말에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2회차는 6월 말에서 7월 초, 4회차는 11월 중순에서 말 이렇게 시험 왔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필기시험 보고 실기까지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약 1개월 15일 정도 여유가 생기거든요. 1개월 15일. 그러면 필기 합격하고서 그 다음에 실기 준비할 시간은 한 달 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필기 공부하시면서 충실하게 실기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해놓으시면은 실기 공부가 굉장히 간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서 제가 이제 실기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는 이제 미리 시간 여유 많은 그럴 때 미리 해두시면은 실기 때 한 달 반만 하셔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실기에서 계속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를 이제 반복해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이제 수험자 통계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과연 내가 준비해서 전공 아닌데 이제 붙을 수 있을까? 또는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이제 걱정이라든가 고민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통계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검정 현황인데요.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이제 분석 자료인데, 요게 우리 저 Q넷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2018년도 거는 이제 집계된 게 없어서 이제 17년까지만 이렇게 이제 모아놨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필기, 이제 8년치 통계가 43.2%가 필기에서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는 33.9%의 합격률 자체가, 자, 물론 이제 보니까 들쑥날쑥하지만, 자, 2010년도에 보니까 42%, 47%, 49.4%, 자, 2014년도가 제일 높았고요. 대략적으로 50% 정도 되니까. 자, 그랬다가 이제 2017년도, 즉 작년이죠. 2017년도에 31.2%로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합격률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2017년도부터 전체로 봤을 때 필기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분석을 해보면 17년, 18년에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필기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해놓고, 자, 그 반면에 실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합격률이 17년도에 48.6%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6년도에 24.2% 했다가 15년도에 54% 이렇게 나왔습니다. 합격률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13.7%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요거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기출문제 비중을 많이 줄이고 이제 새로운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응용되는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했던 분이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유형도 보면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문제보다는 기존에 있는 문제를 살짝살짝 바꿔가지고 자, 이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지 또는 외워서 푸는지를 갖다가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답만 외우셨던 분들은 좀 힘들고요.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었던 분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합격하는, 자, 그런 정도로 이게 바뀌어나고 있다, 트렌드가. 네,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별 동향은 이제 2017년도 건 이제 필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분은 이제 응시자가 자, 21,127명에서 합격자가 6,291명에서 31.3%가 합격이 됐고, 그 다음에 여자분은 2,077명 접수, 이제 응시는 1,563명에서 478명 합격해가지고 3.6%. 그러니까 지금 성별 봤을 때는 남자분이 훨씬 많이 보죠. 자, 그렇지만
인원수 대비해서 합격률 자체는 이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접수자하고 응시자 보시면은 응시율 자체가 73%, 75%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 접수해놓고도 시험 보러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접수하게 되면 무슨 수를 쓰셔도 시험 보러 가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험을 하다 보는 목적은 붙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경험 삼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공부하더라도 붙으려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서 시험을 자 보셔야 합격도 온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연령별인데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요 연령별. 자, 2017년도 10대가 한 명 있었어요. 자, 10대가 요거는 이제 경력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는데 응출 갔다 보면은 지금 자, 20대, 30대, 40대보다는 50, 60대, 특히 60대가 응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60대가. 자, 그리고 합격률 자체도요. 자, 요거 10대 빼고 합격률 자체도 보시면 60대가 제일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50대고요. 나이순 같아요. 그리고 40대, 20대, 30대, 요렇게 됩니다. 20대들은 뭐 또 학생들이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50, 60대가 지금 합격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합격률을 보면 60대, 50대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40대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2의 직장을 선택해야 될 그런 나이입니다. 희망퇴직이라든가 권고사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또는 뭐 전직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온 나이가 40대부터거든요. 그 다음 60대는 이제 퇴직을 했잖아요. 그리고 퇴직하면서 내가 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때 찾는 것이 뭐냐 이런 기술 자격증을 찾게 된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60대,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젊었을 때보다는 이제 머리가 굉장히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이제 보면 저도 40대인데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봤던 거 아니면 어제 봤던 것도 순간적으로 잊어먹어요. 자주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30대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가 40대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거를 갖다가 극복하는 건 뭐냐? 절실함하고 더 열심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서 안 된 거는 두세 번 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나이대인데요. 이 나이대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켜야 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즉 가족 부양도 있고요. 우리 부모 세도 부양해야 되고 그다음 밑에 있는 애들도 부양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절박함이 합격률을 쭉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말로 자, 내가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대신에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령껏 열심히 하셔야 된다. 자, 그래야 합격이 빨리 오는 겁니다. 자, 직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업자, 임금근로자. 대다수가 이제 직장인들이 제일 많고요. 자영업자, 구직자, 학생, 주부, 군인, 취업준비생, 기타 이렇게 되는데 전체로 보면은 이제 구직자, 학생에서 자, 봤을 때 합격률이 40.3%, 38% 이렇게 됩니다. 자, 즉, 자, 여기서 제일 절박한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구직자, 학생, 취업진의 군인, 기타, 자영업자, 취업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취업자가 좀 떨어질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시험 준비 기간별 볼게요. 3개월 미만이 3.9%, 3개월에서 6개월 33.7%, 6개월에서 1년 30.9% 이렇게 되는데 지금 1년에서 2년도 3.6%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필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3개월 미만에 했다 보면 3.9%로 해서 이게 수치가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이나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우리 3월 달에 시험을 붙으면 이제 뭐였어요? 3개월 되겠죠. 근데 5월 달에 붙으면 6개월 되고 9월에 붙으면 1년 되는 거예요. 훅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는 이제 3개월만 하셔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운대가 잘 맞으면요. 필기하고 실기를 한꺼번에 다 합격하는데 3개월도 안 걸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도 합격을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눈치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기시험 합격 전략인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시험에 합격할 거냐, 필기. 자, 그럼 첫 번째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향 분석을 해야, 자, 그래야 내가 공부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자, 소방 원론부터 보겠습니다. 1과목인데요. 자, 연소 이론, 화재 현상, 위험물, 소방 안전. 크게 네 분야로 나눠져 있고, 연소 이론은 연소 및 연소 현상에서 이제 세계에서 최대 7문제까지 나와요. 화재 현상입니다. 화재 및 화재 현상, 건축물의 화재 현상에서 여기 한두 개, 여기는 두 개에서 네 개. 자, 위험물 안전관리가 두 개에서 세개 출제가 되고요. 자, 참고로 위험물 안전관리는 어디에 관련되냐면, 자, 소방관계법규에 보시면은, 예, 소방관계법규에 어디에 해당되면은, 자, 요게 해당이 되죠. 바로, 예,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어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여기하고 또 관련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겹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소방 안전은 소방 안전관리 안 나올 때안 나오고 한 문제 정도에 소화론이 하나에 3개, 소화약제가 4개에서 7개. 그러니까 상대로 보면은 이제 비중 높은 게 소화약제, 위험물 안전관리 쉽고요. 건축물, 그리고 연소 및 연소현상에서. 자, 여기만 잘 보면은 8개, 11개. 최소 11개에서 최대 11개, 14개. 자, 그럼 최대, 자, 잡으면은 뭐 20개까지도 가능하겠죠. 다 맞을 수 있는 그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해서 뭐 최대치로 나온 건 아니니까 왔다 갔다 이제 변동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방 원론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요. 한 15개 이상은 다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5개면 몇 점이냐면 바로 75점 이상은 이제 충분히 확보를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다 들었어도요, 이제 요 정도 맞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18개 맞으면 제일 좋죠. 18개 맞으면. 100점 맞으면 더 좋은 건데, 요쯤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15개에서 18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파트를 조금 더 신경 써 하시면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효율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018년도 자, 1회차 이제 시험 분석한 자료인데요. 자, 비교적 쉬운 문제가 14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1회차에는 14개가. 기출 9개, 그 다음에 변형 5개, 신규가 6개. 그러니까 신출 문제가 조금 늘어났죠. 기존에는 거의 뭐 기출 문제였다가 신규 문제가 점점 늘어났는데, 그것 뺀 나머지는 이제 신규 출제 문제도 5문제는 비교적 쉬운 거였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살짝 바꾼 자,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과목보다 이제 기출 문제 비중이 높으니까 요거는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위주로 막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갖다가 최소 과목별 3회독 이상은 하신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위주로 하신 분들이 이제 요 18년도에는 합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보다는 내용 위주로 많이 학습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회 때인데요. 자, 2회 때는 기출이 16개, 신출 4문제. 요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비교적, 자, 전체로 봐서는 이제 쉽게 또 나왔죠. 기출 문제 16개니까. 그 다음에 신출 4개 중에서 하나는 자, 빼고 나머지 3개 어려우니까. 자, 그럼 우리 한 17개 정도는 이제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문제가 되죠. 그죠? 자, 최소한. 자, 그 다음에 4회차. 4회차는 기출 14개, 신출 6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기출 문제가 14개 출제가 됐다. 마찬가지, 그죠?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전기 일반. 자, 제2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 이게 사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기 준비하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 전기 하셨던 분들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과목인데, 자, 일반 전기 없이 바로 시작하는 분들은 굉장히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특히 과락을 많이 맞습니다. 그러면 과락을 갖다 안 맞으려면 어디를 갖다 집중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자,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분들이 부분이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특히 자, 직류회로 쪽은 1개에서 최대 5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회로 중에서 직류회로가 가장 쉬운 이제 그런 파트가 되겠어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전용량 자기회로 좀 어렵죠. 이제 교류회로
3개에서 5개 출제됩니다. 이게 어려운데 요거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기가 2개에서 3개 최근에 들어서 나오고 계측 한두 개, 자동제어 기초 하나, 시퀀스 제어가 한두 개. 자, 여기 이제 실기하고 식절된 거예요. 자, 실기하고. 근데 제어기 응용이 두 개, 세 개 나오고요. 전자회로가 하나에서 자, 세 개가 자,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바로 제어회로 쪽에 이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기기 쪽하고 교류회로하고 여기는 직류회로 쪽. 자, 이게만 잡아도 이제 절대 과락이 나오질 않습니다. 과락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실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유독이 더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제외로 쪽에 보면은 이제 세 개에서 다섯 개가 나오니까 여기만 잡아놓으면은 일단 다섯 개 확보하고 나머지 다섯 개만 더 맞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힘드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열 개 정도 목표하면 되는데 열 개? 한 열두 개 정도 하죠. 목표를 열두 개 정도 해서 자 60점 이상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촬영해 놓은 거예요. 자, 그것만 저렇게 충실해 가지고 자,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될 거, 그다음에 외워야 될 거. 자, 이런 것들만 잘 보셔도 6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오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 여기 부분에서 나가는 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것도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개하셨던 분들은 이제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60점 이상만 맞으면 잘 맞은 그런 과목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년 1회 때 어떻게 나누냐 보면, 자, 계산 문제는 8개 중에서 쉬운 게 6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설명 문제 12개 중에서 6개는 쉬운 거. 그러니까 계산 6개가 쉬운 거, 그 다음에 설명 6개가 쉬운 거니까 용어 맞추면 12개 이상 뭐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출 9개, 변형 2개, 신규 9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신규 문제가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일반 전기기사에서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기했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설명과 쉬운 계산을 반드시 잡아야 10문제 이상 득점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좀 전체로 봐서는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유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자, 이 어렵다는 기준은 우리가 일반 전기사 안 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회 때, 자, 2회 때 난이도 상이에요. 그래서 계산 8개, 설명 12개 나왔습니다. 자, 말문 12개. 그 다음에 기출이 9개, 신출 11개. 자, 기출 문제 다 맞추면 9개 맞추는 거예요. 자, 신출 11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전기기사 유형의 문제가 5개가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자, 2018년도에 출제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기사 문제가 많이 넘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로 봐서는. 자, 1회차보다도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어요. 그래서 진짜 2회차는 이제 10개만 맞아도 많이 맞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과락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회차. 4회차는 또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계산이 8개 나오고요. 설명 12개. 자, 이거는 거의 맞추는 것 같아요. 8개 계산, 12개 설명. 기출이 19개 나왔고 신출 3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이 17개다 보니까 이거는 기출 문제 위주로 학습하신 분들은 이제 고득점이 나왔을 거고요. 마찬가지 전기기사 유형의 문제가 3개가 출제됐다. 자, 이게 이제 신출 문제죠. 자, 2018년도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던 유형이 바로 요 4회차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방관계 법규인데요. 자, 소방관계 법규. 아마 공부하시기가 가장 뭐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이제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지문이 상당히 길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갖다가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짧게 짧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지문이 길어지고 가로 채우는 형태라든가 또는 복잡한 형태를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형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소방관계 법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그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교재에. 자, 그거를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다 보면
이제 그것만 이렇게 학습하시고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15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준비할 때 이제 기본법에서는 3개에서 6개가 나오고요. 자, 제1법이 되고 있는 거예요. 1분법.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 설치 및 안전 관련 법률. 자, 저걸 갖다 우리가 소방 시설법이라 하는데 요거는 2분법이라 하는 거죠. 6개에서 11개 나옵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해도요. 자, 두 개만 해도 이제 보통 13개, 14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문제가. 공사법에서 서너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한 세 문항 정도. 자, 요렇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자, 요 정도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 부분이, 자, 비중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공사법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나왔던 유형이 반복해서 계속 나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요거는 나왔던 위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폭넓게 공부를 하시면 이제 충분히 되죠. 자, 1회 때 비중 봅니다. 이게 2018년도 전체적인 특징인데요. 지문이 길어졌다. 그리고 신규 문제가 18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신출 문제가. 또 기출 문제 보시고 문제 답하신 분들은 뭐 대부분이 과락을 많이 맞았죠. 이제 가장 어려웠던 그런 거.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자, 동일한 기출 문제 지문보다 지문의 변화를 주는 유형으로 밖에 출제가 됐다. 또는 폭넓게 공부한 사람이 유리하도록 중요 이론이 지문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우리 교재에 있는 중요 이론, 자, 또는 요약 정리, 요점 노트에 있는, 자, 그것만 잘 보셔도 이제 15개 이상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2회 때 마찬가지 신규 출제가 7문제, 기출이 13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중요 이론에서 19문제가 나왔고 기타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요약 정리만 잘 보셔도 이제 15개 이상 충분히 나온다. 시험 유형은.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는 요약 정리가 크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법규를 갖다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높은 점수 습득할 수 있겠죠. 법규에서. 자, 4회 때는 난이도가 합니다. 자, 쉬웠어요. 신규 9문제, 기출 11개인데 자, 중요일에서 마찬가지로 19개가 출제가 됐다. 그리고 기타 한 문제. 그렇죠? 그래서 1회 때가 제일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2회, 4회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 특히 4회 때가 좀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인데요. 이게 대과목. 그러니까 4과목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실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 원리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폭넓게 공부를 하셨냐에 따라서 실기가 결판이 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과목이에요. 자, 비상 경보 설비 단독 경명 감지기에서 두세 개가 나오고요. 방송 한두 개. 자동화 참설비 시각경보장치가 4개, 6개 나오는데 이게 공부할 게 제일 많아요. 공부량이 많다. 가장 많다. 자, 그리고 실기의 비중이 제일 높다. 자, 제일 높다. 네, 속보설비, 누전경보기, 유도등, 유도표지. 이거 실기 비중 높고요. 자, 비상조명등, 비상코네트. 자, 비중 높고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중 높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방 전기시설인데 요게 가는 것이 뭐냐면 기계시설 중에서 어떤 게 출제가 되냐면 옥내수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설비, 청정소화약제, 옛날에 청정인데 지금은 할로겐암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할로겐암물 소화설비인데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하론, 이제 소화설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이제 가스계 관련된 설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기 공부하면서 유독 중점도 더 많이 봐야 될 거는 뭐냐. 이제 여기 이거. 요 설비하고요. 그 다음에 경보 설비하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코네트,
무선 동신 보조 설비. 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더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집중하고 어떤 걸 들하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보실 것을 갖다 이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거의 이제 숙지 여부가 이제 실기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느냐 또는 두세 번 가느냐 이걸 결정을 합니다. 그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학습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8년도 1회 걸 전체로 보면 자, 난이도는 중이고요. 마찬가지 요 2017년도 이전까지는 짧게 짧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문도 짧고 그다음에 물음도 짧고. 자, 근데 전체로 봐서는 지문이 길어지고 복잡해졌다. 다양한 형태로 다 많이 물어봤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가로 세운 이렇게 형태라든가 아니면 지문의 형태가 1, 2, 3, 4가 전체 다 길어졌다든가 문장식으로. 그래서 뭐 간단하게 숫자를 갖다 물어보면은 예를 들면 발신기 조작 스위치 높이는 몇 메타냐? 0.8m 이상, 1.5m 이하. 이거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내는 게 아니라 뭐야? 발신기 설치 기준 좀 옳지 않은 거에서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는 자,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14개는 기본 문제 나왔고요. 6개 정도는 어려운 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특징은 전체적인 이해와 정확한 수치, 용어 정의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는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출보다는 변형 신규 출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 우리가 전기시설 구조 원리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학습보다는 내용 위주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자,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회 때는 난이도가 상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전 기준의 이해를 자, 요구하는 문제와 박스 형태의 가로채우기 문제가 출제가 됐다. 6문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쭉 어떤 기준을 써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린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변형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기본 내용의 이해와 중요한 반복 수업이 자,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회 때는 난이도가 하였어요. 좀 이제 쉽게 출제가 됐는데 평형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19문항은 이제 필기유제와 동영상 수업에서 다룬 내용이 다수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특히 기본 수치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자, 이도 마찬가지로 요점 등이 활용해서 자, 5회도 기상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 소방전기설의 구조원리는 5번 이상을 학습하시고서 그 다음에 뭐라는 얘기? 문제를 풀어나가라는 얘기입니다.